대구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제5군 수지원 사령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한 40대 A씨. 지난달 조리 업무를 함께하는 비상병에게 업무 문의를 했다가 심한 욕설과 함께 흉기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30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고 들어와서 카트를 이제 심하게 발로 두번 차면서 욕을 하는 부분은 사실 뭐좀 만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 A씨는 6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군 간부가 사건 직후 분리 조치를 약속했지만 해당 사병이 A씨를 찾아오는 등 지켜지지 않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탓에 A씨는 산업재해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어차피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미흡한 조치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비상병을 조리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돼 자체 징계 절차는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이외의 다른 조리원도 과거 해당 사병으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 반복되는 부대 내 괴롭힘 사건에도 군 당국이 제대로 된 병사 관리나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